일단 이것은 이따가 버터 구이를 할 때 내가 잘라서 줄 테니까 이걸 버터에 샤브샤브를 해서 먹어봐봐. 샤브샤브? 샤브샤브? 뜨겁게 달궈진 돌판에다가 저 돌판은 여기다가 아 이거 좋다. 버터에 샤브샤브 말해서 살짝 하얗게 익혀서 먹는 거예요. 완전히 가졌네. 젤리 아니야 젤리? 대박이다.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. 최대한 얇게는 썰어볼게. 오 이렇게 얇게 우와. 야 그냥 살짝만 익혀가지고. 이거는 마블링이 많이 없는 대신에 되게 담백하더라고요 고기가. 저 정도가 딱 고기 맛이 좋아요. 진짜 맛있겠다. 완전 레어로 해놓고 자기 취향대로 이제 버터를 구워 먹는 건데. 근데 녹인 버터 위에다가. 야. 버터에다가 샤브샤브를 저렇게 진짜. 와. 궁금해. 어떻게 돼요? 이렇게 하면 풍미가 확 들어가서 그 버터의 고소한 맛이 착 되면서. 맛있겠다. 취향에 맞게 해주시세요. 혜은 언니. 저는 거의 레어, 미듬 레어. 아, 그래? 그러면 빨리 뒤집어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박수 먹었다. 찍기가 하나밖에 없네.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저게 막 바짝 익힌 느낌이 아니라 저 정도만 해서 이렇게 딱 먹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요. 그냥 먹어보자. 일단 한번 그냥 먹어보고 내가. 어때? 진짜? 되게 부드러운데? 부드러워? 네. 진짜? 너무 부드러워. 그래? 너무 부드럽고 이 버터 향이 너무 좋아. 우와. 그래? 난 몰랐네. 너무 괜찮네. 진짜 맛있어 보이네. 너무 부드럽지? 고소하고. 맛있다. 언니 너무 맛있네요? 스테이크도 이렇게 버터 물로 이렇게 입히잖아. 그래. 입힌 거랑 비슷한 맛이다. 그래. 근데 스테이크는 뭔가 육즙이 좀 풍부하니까 딱 씹을 때 버터를 입히면 좀 느끼한 맛이 있는데 얘는 좀 담백하다. 완전 육으로 꼭 하셔야 돼요. 이거 그냥 한으로 하면 너무 마블이 많아서 느끼하거든요. 너무 느끼하고. 안심초 구이로 해도 되겠다. 네. 안심초 약간 살치살 있잖아요. 그렇지. 그런 느낌이다. 느낌.